네, 의학계 최신 뉴스를 전해드릴 장웅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것이 줄면은 알츠하이머 위험 증가 첫 규명이 됐다고 하는데 무엇이 줄면은 예, 걱정하는 치매 중 하나 바로 알츠하이머가 위험이 적어질까요? 아니면 커질까요? 뭘까요? 자두 씨. 알츠하이머의 위험 요소들이 많은데 이게 많죠? 처음 규명됐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울 것 같은데 혹시 식사량? 왠지 잘 안 드시면요 치매 확률도 높아질 것 같거든요. 어허, 식사량 그 말도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 새롭게 규명됐다는 알츠하이머 위험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근육량이 줄면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증가한다. 예. 자, 연구팀이요. 치매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근감소증 점수를 측정을 했는데요. 바로 뇌 MRI와 뇌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통해서 근육량과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근육량이 적을수록 치매 일종인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많이 쌓이고요. 반면 근육량이 많으면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억제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근력이 좋으면 백색질 변성을 막아 뇌의 위축과 인지 기능의 저하를 방지하는 것으로 확인됐거든요. 자,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알츠하이머즈 앤 디펜시아에 최근 게재됐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핫뉴스 보겠습니다. 자, 이거 매일 먹으면 오히려 빨리 죽는다. 아.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뭘까요? 빨리 죽는답니다. 있습니다. 술, 담배, 불에 탄 고기. 아니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하니까 네. 이게 식품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매일 먹으면 빨리 죽는다. 네. 몸에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이거 걱정이 돼요. 네. 정답 아닐까요? 자두 씨가 말한 게 있는데. 자, 정답 아닙니다. 예. 아, 근데 여러분 누구도 아마 상상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요?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정답은요. 네. 종합 비타민 매일 먹으면 오히려 빨리 죽는다. 이게 종합 일입니까? 비타민은 오히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네. 이걸 먹으면 빨리 죽는다고 한다니 네. 충격인데요. 여러분 네. 깜짝 놀라셨죠?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이 이 진정한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미국 국립암연구소 연구진들이 미국 성인 약 40만 명의 20여 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연구기간 초기 참가자의 약 40만 명 중 16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는데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은 사람들이 비타민을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구 기간 동안 사망할 확률이 오히려 4%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연구진은 사망률 개선과 종합 비타민 복용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주의 건강 핫뉴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녁 땡땡땡땡 먹으면 심혈관 질환 걸릴 위험이 높다. 높답니다. 높다. 뭘까요? 이거 제가 압니다. 제가 또 이제 무물했기 때문에 반 의사이지 않겠습니까? 저녁을 기름지게 먹으면 심혈관 질환 걸릴 위험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냐면은 제가 배웠거든요. 무물에서 이렇게 혈관을 병들게 하는 게 그치. 기름진 음식이라고. 기름진 음식. 아,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예. 오늘 이게 한 뉴스잖아요. 그죠? 네. 최신의 새로운 뉴스인 만큼 많은 분들이 몰랐던 사실입니다. 바로 저녁 9시 이후에 먹으면 심혈관 질환 걸릴 위험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요? 자, 프랑스 국립농업식량환경연구소가요. 약 10만 3천 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식 섭취 패턴과 심혈관병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했는데요. 연구 결과 저녁 식사를 늦은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 하면 심혈관병 위험이 오후 8시 이전에 식사하는 것보다 28%나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침 식사 역시 1시간 늦어질 때마다 발병 위험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첫 식사를 하는 사람은 오전 8시에 식사하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병에 걸릴 확률이 6%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하루 중 첫 번째와 마지막 식사를 일찍 하는 것이 좋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네, 저도 예 일찍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으니까 예, 굶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장웅의 핫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잘 알아봤습니다.
아니 정말 한 뉴스에 걸맞게 굉장히 좀 처음 듣는 소식도 있고 좀 충격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아니 하나씩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가 근육량이 감소하면 알츠하이머의 위험이 높아진다는데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는 먼저 나왔던 거죠. 많이 들었잖아요,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그 치매 예방에 그 운동이 좋다는 것은 네. 많이 알려져 있죠. 특히나 뭐 알츠하이머병 예방에도 운동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우리가 근데 보통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유산소 운동을 많이 얘기를 하고요. 아, 보통 이제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하루에 30분 이상씩 이렇게 좀 땀이 날 정도로 아, 빠르게 걷거나 좀 뛰거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번 연구는 아, 이런 유산소 운동 못지않게 근육량도 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걸 밝힌 연구가 되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를 볼 때 그 환자분들한테 이제 그 많이 걷고 아, 조금 빨리 걸으시고 이런 걸 이제 추천을 드리는데 꼭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는 아, 근력 운동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어서 맞아, 걱정인데 맞아. 교수님 그럼 이 근육량이 뇌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근육량이 인지 기능하고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 보통 그 30대가 넘어가면 한 10년에 한 3에서 8% 정도씩 근육량이 이렇게 소실이 됩니다. 그래요? 아, 근데 이거보다 이제 빨리 근육량이 소실이 되는 걸 우리가 근감소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아, 국제 그 질병 분류 체계에 이게 질병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을 만큼 굉장히 그 노화에 있어서 중요한 분야로 이렇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이제 그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중요한 이유는 이 근육량이 운동량과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아, 우리가 이제 뇌에서 신경 활성 물질들이 이제 활발하게 나와서 뇌를 발달시키게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뇌혈류를 개선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뇌 중에서 그 앞부분 전두엽하고 아, 그러니까 전전두엽, 인지 기능이 중요한 데죠. 그리고 측두엽, 우리가 기억력에 관여를 하는 데입니다. 이쪽에 이제 그 혈류가 이제 활발하게 공급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기억에 중요한 이제 해마 쪽에 혈류 공급이 활발하게 되면서 인지를 좋게 하죠. 아,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지 않게 되면 이 근육이 이제 체지방으로 바뀌고 비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성인병이 많아지고 아, 그렇게 되면은 이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몸에 염증성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런 염증성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되면은 이렇게 몸에 산화성 스트레스도 많아지고 뇌에 그 뇌염증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만성 뇌염증이 그렇게 되면 이제 신경 손상을 유발하게 되죠. 그래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